되게 특이하다, 얘. 모발인데? 풀핀이네요, 그래도. 예, 제가 풀충이어서. 약간 좀 수집하는 취향이 좀, 그렇게 말하면 좀, 정말 특색 있는 거 좋아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변태 같은, 칭찬입니다. 변태라는 뜻은 아주 좋은 칭찬이에요.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시흥의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방인데,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냐면, 사실 저희 직원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하러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사육방이. 지금 전경 보이시죠? 전부 다 크레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누구 사육방인지 한번 그 사육장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크레 키우고 있는 상우라고 합니다. 상우요? 예. 그 닉네임 같은 거. 아,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예. 오, 좀 특이하네요, 상어. 지금 이 사육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온 이유가 이 친구 때문인데, 그 저희 직원입니다. 인사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킴셀터의 직원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한다고 해서 이제 경기도까지 제가 따라왔어요, 지금. 아, 농담이고 사실 차량차에. 아, 어떤 크레를 지금 입양한다고? 따로 빼놨는데요. 아, 따로 빼놓으셨어요? 네. 요 녀석입니다. 와. 야, 니가 차인데 니가 와야지. 빨리 와봐. 오, 이쁘다. 니가 고른 거 맞아, 이거? 예, 맞습니다. 마음에 드나? 이 풀핀에다가 이제 하얗게 릴리 친구라서 제가 선택하게 됐거든요. 근데 니는 왜 파충류샵 직원이 왜 다른 사람한테 크레를 입양을 해가지고. 아니, 없어서. 아, 우리가 크레 벗어서? 예. 사진보다 확실히 실물이 엄청난 거. 아, 실물이 막. 근데 이거 직접 해칭하신 건가요? 예, 제가 이거 올해 3월 달에 해칭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분양하는 식으로. 촬영차에 따라왔다가 이제 이 친구 가지러 가자 했더니 이제 이 꼬라지예요, 지금. 와, 장난이 크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크레 한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신 거죠? 120마리 정도. 120마리? 네, 120. 오, 개인 치고는 상당히 많이 키웁니다. 여기도 다 크레고요, 지금 보면. 이쪽도 크레 중성체 그룹들 쪽인가. 와, 베이비들 엄청나네요, 진짜. 네, 베이비가 좀 많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와. 막 이 꼭 가판대처럼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있고 좀 뭔가 깔끔깔끔합니다, 여기가. 일단은 여기 이제 대충 사육방 구성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네. 자, 그럼 개체 소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레드 트위카이죠? 수태 안에 들어가요. 이 혹시 암... 예, 암컷입니다. 아, 산란 준비하려고. 네. 와, 롤릴리 퀄리티 정도면 메인급이요. 아, 이 친구가 네. 메인급이에요. 시작부터 메인급이에요. 영양 상태가 엄청 좋아 보이네요. 네, 밥을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오니까 살이 되게 들어져가지고. 와, 진짜 이쁘긴 이쁘다. 사실 제 타입은 이런 쪽은 아니고. 이런 타입 아니에요? 네. 아, 제 타입은 그냥 깔끔하고 네. 그냥 심플하게 깔끔한 애들을 좋아하는데. 아, 깔끔한 애들 좋아하죠. 이런 쪽은 좀 지저분하다고. 진짜. 이거 참 싫어요, 난 진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취향 존중해드리죠.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이제 좋아하시는 타입. 아까 전에 예. 별로 안 좋아했던 애고. 예. 아, 그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도살 넓고 이제 쿼드 타입을 좀 좋아하거든요. 입문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쿼드란 무엇인가. 얘가 완벽한 쿼드 같은데 쿼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쿼드는 이제 줄이 4개가 가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도살 쪽에 2개, 그다음에 이제 레터럴 쪽에 옆구리에 하나씩 이렇게 네, 해서 4개로 보면 이제 등에 두 줄, 예. 그리고 이제 옆구리에 좀 예. 지금 등이 좀 확 차있네요, 확실히. 예. 쿼드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는 좀 깔끔한. 릴리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베이스 애들도 확실히 많이 들고 계시네요, 지금. 노멀도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내기 위해서. 아, 뽑아내기 위해서? 예. 뽑아낸다고요? 좀 표현이 좀... 아, 죄송합니다. 예. 오, 이건 릴리네요? 예, 제가 처음에 입양했던. 아, 첫 예. 개체. 첫 개체가 대부분 애착이 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첫 개체는 노멀인데 네. 릴리 첫 개체입니다. 아, 릴리의 첫 개체. 예. 그렇죠. 첫 개체를 솔리드백으로 데려오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을... 아, 죄송합니다. 솔리드백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흔치는 않죠, 그죠? 첫 번째 릴리 지금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첫 번째는 이제 노멀이었다가 얘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개체라고 치더라도 너무 퀄리티가 좀 좋은 편인데 크레 확실히 푹 빠지셨었네요. 크레를 제가 시작한 게 네. 와이프가 네. 애기를 위해서 우리도 도마뱀을 한번 키워보자. 아기를 위해서 예. 도마뱀을 키워보자. 예. 아니, 애기 위해서 키우는데 지금 백몇십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뭔가 좀 목적과 지금 현실이 좀 괴리감이 좀 많이 큰 것 같아가지고 왠지 아기는 핑계였지 않았나. 와이프도 지금 네. 내가 미쳤지라는 말을 뭐 그렇죠. 많이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정신인 사람들이 이만큼 키울 수는 없죠.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 개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글씨가 뭐 엄청 빼곡하게 적혀있네요 지금. 예, 이게 산란 이제. 아, 예. 산란 날짜 이런 식으로 차트 대신 이런 식으로. 예. 앞에 빼곡하게. 오, 이쁘네요. 오, 이 바로 쓴 글씨는. 이거 저희 아들이. 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들님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상당히 이쁘게 잘 썼네요. 아. 오, 실루엣이 상당히 멋집니다. 오, 뭐,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게 뭐야? 두 번째 릴리입니다. 아, 두 번째? 아, 두 번째 데려온 애가. 네. 이 정도. 우와, 잠깐만. 오, 진짜 이쁘다, 얘는. 노랗네요, 이게. 3차 형질이 올라온 부분이. 얘도 원래는 좀 하얘었는데, 좀 형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어, 특이하다, 진짜. 네. 올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노란색이 엄청 진해요, 지금. 네. 저희 집 메인으로 쓴 수컷입니다. 얘도 원래는 깔끔했었는데. 어, 지금도 깔끔해요, 네. 깔끔해요, 깔끔해요. 조금. 조잡해 보이. 예, 예, 예. 네. 아, 제가 솔직히 그만하려고 참았거든요 지금. 아니, 농담이고 이게 옆쪽에 형질들도 너무 꽉꽉 차 있고. 혹시 이거는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체 상태도 되게 건강해 보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 거래를 할 때 이 부분은 봐야 된다. 건강한 개체를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새끼들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애들이 좀 팔팔한 애들을 좀. 아. 선호하고요. 얼굴이랑 다리 쪽을 이제 일부러 한번 툭툭 쳐봐요. 아, 때려본다? 예. 야, 이거 때려봐봐.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저는 체형. 아, 체형? 예. 오. 체형에서 이제 배가 빵빵한 거랑 이제 팔다리가 이제 팔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지. 아, 살이 좀 차 있어. 예. 어, 이 친구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건강해도 좋고. 어우, 건강하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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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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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데 깨워서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솔리드에 제 눈을 뜨게 한 그 녀석인데. 아, 솔리드에 눈을 뜨게 했다고? 예. 약간... 오, 컬러가 좀 특이하다, 이거. 예. 릴리인데? 예. 좀... 특이하네요. 원래 릴리 화이트의 대표적인 색상이 흰색인데 흰색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좀 베이스도. 예. 좀 특이해요. 어, 갈색에다 이제 좀 붉은빛도 들어가가지고. 붉은빛이나 연보랏빛, 갈색. 예. 이렇게 막 세 가지 섞여 있고 중점은 완벽한 솔리드백. 아까 솔리드백 설명 안 되는데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막창 흰색 무늬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예. 솔리드백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예. 등이 이렇게 새 아무 무늬 없이. 어, 아무 무늬 없이. 예. 어. 스키장처럼 이제 매끄러운 애들을. 아, 그래도 여기 또 이제 초심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서. 아, 이런 거는 이제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덧붙여주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색깔이 근데 아무리 봐도 특이하다. 이게 릴리 화이트가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 집안에 좀 뭐 좀 누런 게 좀 많네요. 얘는 크림 릴리인데 햇 아잔틱. 아, 아잔틱. 네. 햇 아잔틱. 오, 이쁘다. 얘 진짜 이쁘다.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건 주머니 많이 다니는 옷은 입고 왔었잖아요. 진짜 이쁘다 얘. 오, 색깔이 쨍해가지고 이쁩니다. 오리지널 제대로 된. 아, 이게 크림시클의 예시다 이런 딱 느낌에. 네. 이게 크림시클이 지금 베이스 색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베이스 색상에 이 흰색 부분은 릴리 화이트의 특징. 아, 아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별나네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야, 릴리 화이트랑 베이스 색감이 좀 제대로 잘 섞인 예시 같은 느낌이네요.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패턴은 그렇게 막 엄청 화려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얘는 그냥 색감 때문에. 컬러 깡패. 예. 응, 색감 깡패. 거기다 이제 아잔틱이라는. 아, 예. 이게 또 일잔틱을 뽑기 위한. 뽑기? 아, 그 좀 약간. 아. 단어 선택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잔틱. 어? 아잔틱도 있어요? 예. 오, 씨. 내가 올 때 예상치가 않더라니까.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엄청 시커먼 아이는 아닌데. 어, 아잔틱인데 엄청. 네. 특이하다 이 친구. 다른 분한테 소개할 때는 장난식으로 그냥 벅스킨. 아, 벅스킨. 나는 벅스킨. 노멀. 네. 아니, 이게 아잔틱이라고요? 파이업 안 된 거죠 지금? 파이업 돼도 약간 올라갑니다. 아, 이게. 네. 아잔틱이라고? 누가 봐도 벅스킨인데? 신기하다. 이건 좀. 네. 특이하다. 이 집안 애들은 좀 릴리도 릴리 같지 않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아잔틱도 아잔틱 같지 않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노멀인데. 오, 아, 진짜 노멀이라고? 네. 아니, 아까 아잔틱부터 이쁘네. 얘는 좀. 아. 특이한 게. 오, 이거 정말 특이하다 얘. 오, 뭐지? 파우더를 좀 뿌려놓은 것 같은 질감이어서. 이거 되게 특이하다 얘. 노멀인데? 예. 네. 풀핀이네요 그래도. 예. 네. 제가 핀팅이어서. 약간 좀 수집하는 취향이 좀 그렇게 말하면 좀 정말 특색 있는 거 좋아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변태 같은. 아, 예. 칭찬입니다. 그 변태라는 아주 좋은 칭찬이에요. 나 좋은 애들 나오면 그나마 한 번씩 라이브에 들려서 한번 해주세요. 오, 이쁘다. 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제가 최애로 키우고 있는 애 한 마리인데. 제일 좋아하는 친구. 예, 도살 색깔도 좀. 오, 특이하고. 진짜 특이하다. 예, 무게체가. 예. 맨 처음에 색깔이 이렇게 좀 살구빛이었어요. 똑같이 그 베이비돌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얘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네네.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보니까. 예. 카메라에도 안 남기네요. 이거 분양하고 계신 건가요? 얘는 지금
최애 얘기 때문에. 아, 네. 이거는 킵. 예, 데리고 있는. 아, 역시 이래서 과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분양가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넣어주세요. 네. 색감 차이가 너무나, 봐봐. 밑에 있는 쪽이 원래 릴리 화이트의 전형적인 색상인데, 네. 위에 있는 친구가 근데 그 성체도 그렇고, 약간 누런빛에, 얘는 좀 살구빛깔이 나오고. 야, 릴리 친구 진짜 색깔 특이하다. 이게 아마 베이스 색이 릴리에도 영향을 끼치나 봐요, 보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좀 그렇네, 보니까. 오, 이건 좀 참신하다. 좋은 정보네요. 근데 이게 원래 크고 나면 다 하얘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성체 봤을 때 보면, 되게 네. 그게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네. 제대로. 야, 그래, 세계는 진짜 끝이 없네요. 자, 오늘 진짜 개체, 와, 멋진 개체들 너무 감사했고 네. 진짜 아니 생각보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아 우리 이번에 그냥 와가지고 개체 입양할 때 개체들 좀 있으니까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찍었는데 생각보다 등짝 매니아 이게 좀 신념이 있는 변태 더살 매니아라 더살 매니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네. 촬영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뭐 저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크레라는 이제 방화뱀이라는 입문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 틀을 깨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입문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이제 저는 촬영을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아 좀 큰 뜻이 있었군요. 아 이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분들도 이제 좀 크레라는 매력에 좀 빠지셨겠어서 덕분에 오늘 사장님 덕분에 또 저희 직원도 멋진 크레가 한 마리 더 늘어나면서 인생을 조지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지 않았나 저는 아이 농담. 일단 오늘 촬영 흔쾌히 활약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앞으로도 혹시 뭐 좀 멋진 개체 있으면 저희 채널 통해서 전화 한번 전해주시면 제가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파출도 낀 곳 상원님 사육방 리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니 때문에 촬영 온 건데 니는 별 그게 없네 보니까. 그래 들고 왔으면 만족하는 건가? 행복합니다. 아 그래? 박수일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미쳐갈 수도 있구나 이런 표본이 되지 않았나.